네, 1800-7017 아, 어떤 뭐 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으실 때 무료 상담 전화 1800-7017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삼하가 뭐냐 그랬더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다 뭐 이런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갖고 계신가 봐. 아니 뭐 갖고 있으면은 네? 아, 모든 생각이 모든 거기에 모든 게 다 그걸로 해석이 될 때. 아 그렇습니까? 네? 주식에 빠져 있으면 네. 3% 하이 네, 저희 3%와 함께 인사하는 그 펭수 때문에 유행한 말입니다. 삼하. 자 오늘 뉴스 3 결국 저희가 뭐 웃으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네. 아주 심각한 상태로 WHO도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목은 심각하게 뽑아졌으나 내용은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어제 밤에 현지 시간으로 이제 현지 시간인 게 이제 그 스위스 시간이죠. 이제 WHO가 스위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네. 긴급위원회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었는데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인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보고를 쭉 한 걸 보니까 18개국에서 98건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중국 이외 지역에서 네. 사람 감전염도 이제 미국도 나왔고 베트남, 일본, 독일도 우리 한국도 어젯밤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 이렇게 됐는데 단서를 이제 달았어요. 중국을 네. 갔다 왔잖아요. 시진핑을 이제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이번 선언이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대응을 잘못해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들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비상사태로 선포할 만큼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간의 여행을 제한한다든지 또 교역을 뭐 이 제한을 권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이라는 게 뭐예요? 풍설이라든지 루머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제각제각 증거를 들이댈 테니까 거기에 의해서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WHO가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걸 보니까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네.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A 였을 때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H1N1 이렇게 불렸던. 많이 공부했죠. 예, 이거 하고 2014년에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에볼라. 예, 그리고 2016년에 지카 바이러스. 아, 남미. 예, 그리고 2019년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작년에도 심각했던. 이게 우리가 이게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할 때도 많이 느끼지만은. 네. 무슨 콩고 내전이다, 루완다에다 뭐 해가지고 거기 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 나가도 우리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에볼라 정도만 아는데 이게 예전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해서 비상사태 선포됐어요. 네. 심각하니까 있겠죠. 근데 가만 보면 어? 메르스는 없네. 메르스 생각 안 들어요? 없네요, 진짜. 우리는 그때 엄청 났었죠, 2015년도에 메르스가. 다른 나라에서 몰랐구나 또 잘. 아니 잘 모른다기보다는 비상사태까지 안 돼요. 한국이 가장 심각했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현재 뭐 현재라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이제 이 그 WHO에서 발표하는 그 시점으로 7,834명의 환자가 집계가 됐는데 이 중에 중국 내 확진자가 7,736명.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7,834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인데 네. 중국 내에 7,736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국 이외 지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중국 뺀 100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대략 네, 100명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아, 100명이 좀 넘구나. 근데 어쨌든 이 WHO의 권고가 나중에 이제 뭐 곽 부장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WHO 비상 사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주식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까 교육이라든지 단순하게 네, 다른 그렇죠. 여행이라든지 이거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번째 환자가 나왔는데 사람 간 전염이 이제 된 것으로 최초로 이제 밝혀졌다는 것도 미국에서는 주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 WHO가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뭐 중국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도 좀 지원금 있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원금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가장 큰 두 나라니 있다 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 국제적으로 비상 사태가 선포됐다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잠시 좀 잊고 있었던 브렉시트 관련해서 EU 회원국들이 브렉시트 협정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그렇습니다. 이혼 결정. 이게 사실 이 만약에 이 그 신종 바이러스 뉴스 플로우가 없었으면 네, 이게 제일 큰 뉴스 엄청 큰 뉴스인데 이제 그냥 붙여버렸네. 네. 브렉시트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 끝났다고 보시면 돼. 일단은 어떤 형태로 될 건지에 대해서만 이제 여지가 있는 거고 영국은 이제 EU에서 네. 탈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했는데 네. 91%의 찬성으로 이 영국이 이제 EU에서 나가는 게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드랭 사인. 올드랭 사인을 합창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왔대? 아니 합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원들이 왜냐하면 국회 이 국회의원 비슷한 의원들이 이제 683명이 모여서 표결을 했는데 그 중에는 네. 이제 동료 의원인데 영국 사람이지. 이제 이들은 이제 빠이빠이니까. 빠이빠이니까. 나는 이제 독일이고 나는 프랑스인데 여기 영국 의원인데 이제 가야 되잖아. 여기 네. 의원 자격이 없어지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래서 올드랭 사인을 합창을 하고. 그랬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의원이 73명인데 표결이 들어가기 전에 다 될 거라니까 미리 짐 싸놓고 네. 사무실 비율 준비하고 표결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의회가 이제 비준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의 EU 탈퇴로 가는 모든 절차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8시에 EU를 정식으로 탈퇴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영국은 의결권 발언권을 그때부터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EU의 전신인 EEC 그러니까 유럽 경제 공동체에 네. 영국이 가입한 지가 47년 만에 이제 탈퇴가 되는 거고. 그럼 50년 만에. 그렇죠. 2016년 6월 그러니까 한 3년 넘은 3년 반 되는 거죠.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치러진 3년 7개월 만에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EU는 회원국이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네. 줄었고 93년도에 EU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탈퇴한 회원국이 나온 게 이번에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오늘 밤부터 뭐가 와장창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EU 탈퇴가 확정이 됐긴 했는데 네네. 1년 동안 이제 모든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똑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통상이라든지 뭐 통행이라든지 이런 게 같아요. 네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이제 두기로 했으니까 EU 안에 이제 있기로 했다. 단일 시장 안에 있기로 했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2월부터 이제 EU와 영국이 무역이라든지 이민을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네. 이걸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까지 협상에 합의하면은 이른바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되는 거고 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노딜 브렉시트가 돼가지고 영국 경제 혹은 유럽 경제 이게 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EU하고 영국이 오늘 6월 말까지 합의를 하면은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 2022년까지도 잔류할 수 있다 이런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 국가 간의 이런 무역 통상 또 이민 뭐 통행 이런 거를 협상하는 게 최소 2, 3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한이 6개월 혹은 1년으로 돼 있기 1년도 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질서 있는 브렉시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잠복해 있는 사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동시에 영국 내에서는 야, 너는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건 네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개 나라.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있죠. 우리가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하면 잉글랜드를 생각하잖아요. 잉글랜드 서쪽에 조그만 부분이 웨일즈가 있고 웨일즈. 북쪽이 어디입니까?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아일랜드 본섬의 오른쪽 귀퉁이에 북아일랜드. 이렇게 이제 UK라는 게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게 이렇게 네 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는 야 우리는 EU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아, 이렇게 돼 있어서 야 우리는 EU에 남고 싶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움직임이냐. 그러면 아 우린 분리 독립 해줘라. 그래서 우리 EU에 있을게.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다시 또 국민 투표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결국은 EU에서 탈퇴한 게 조그만 규모에서 또 브렉시트가 아니라 이 UK 내에서 네. 영국 내에서의 또 엑시시 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라는 측면인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의미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큰 블럭에서 무언가 분리한다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이제 각자 도생 아 이게 뭐 이제 예? 각자 뭐 이렇게 세계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각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잖아요. 네. 각자 도생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어떤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어떤 상징적인 네. 네, 이런 큰 이벤트가 오늘 밤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요것도 한번 저희가 언제 시간 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가 최종 이유로부터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DLF 사태 뭐 굉장히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예.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금감원이 중징계 결정을 좀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중징계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금융의 회장인 손태승 회장. 그 우리 금융의 이제 회장이 있고 뭐 금융 지주사들 보면 회장이 있고 은행장이 있잖아요. 네.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최고. 네, 최고예요. 네. 그리고 하나은행의 하명주 부회장, 하나금융의 하명주 부회장인데 이분은 이제 지주에선 세컨맨이죠. 왜냐하면 김정태 회장이라는 분이 있고 그 밑에 네. 부회장이 있고 또 행장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하명주 부회장이 승진을 해가지고 부회장이 됐는데 DLF를 한참 팔 때 은행장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중징계가 뭐냐면 문책 경고를 받게 한 거예요. 근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이 징계라는 게 가장 낮은 단계부터 얘기를 하면 경고가 있고요. 네. 주의적 경고가 있고 문책 경고가 있고 직무 정지가 있고 해임 권고 이렇게 다섯 단계가 있어요. 근데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들어갑니다. 네네. 주의적 경고나 경고는 경징계로 이제 해당이 돼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네.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현직 현재 직위의 임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도 못 해요. 연임도 안 되고 연임 승진도 안 돼요. 안 되고 네. 그리고 3년 동안 여기서 퇴직해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이렇게 중징계를 줬냐. 금감원에서 볼 때는 네. 야 이렇게 불안전 판매가 전 은행에 크게 일어났는데 CEO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우린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나 은행에서는 아 지점 단위에서 일부 불안전 판매까지 우리가 은행장들이 그거 어떻게 생깁니까? 은행이 뭐 은행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금감원에서는 그렇게 안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인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 내부 통제 부실하게 총체적으로 했으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더 큰 사건 더 이벤트들 발생해서 우리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도 이렇게 이제 본 시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무거운 중징계를 냈는데요.
거기다가 또 은행도 이게 경고를 받아야 된다.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 고위험 상품 판매 등 일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 사안은 이제 금융위로 가야 돼요. 그런데 네. 통상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조치가 나왔냐면 이게 불완전 판매를 규정하는 법률이 자본시장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누구를 이제 징계를 주려면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금융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 금융위원회가 있고 네. 공무원이 아닌 조직으로 금감원이 있어요. 네. 우리가 통상 금융감독원은 공무원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긴 공무원 조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공공기관 정도 되는 공공기관 정도 되는 거죠. 네네. 약간 반관 반민 정도의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그 은행 지주회장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금융위의 결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금감원이 해버린 거예요. 아 요거를요? 네. 왜냐하면 불완전 판매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면 금융위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아까 말씀해 내부 통제라는 이제 이런 걸로 보면 법이 뭐냐면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법에 의한 징계는 금감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이제 확정돼 버린 거예요. 네네. 이거에 불복하려면 법원으로 가야 돼요. 원래는 이제 금융위를 통해서 금융위에서 뭐 이런 논란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네. 이번에 이제 금감원에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부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불완전 판매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의 부실이다. 네. 총체적인 저 내부 통제 부실이 있기 때문에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네. 징계를 그냥 확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중징계 이게 법인 그러니까 하나금융과 이 우리금융에 대한 저 중징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 대한 거는 금융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손태승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연임을 해버렸어요. 이미?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금감원에서는 좀 뿔이 난 거지. 아 이거 우리가 징계 줄지 뻔히 알면서 예정보다 더 빨리 이제 연임 결정을 이제 해버려서 주총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복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금감원에서는 네. 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 해서 애초에 추진하던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밀어붙였고 네. 기관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 정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금융위에 이제 건의를 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융위가 추가로 어떤 이 두 은행들에 대한 또 제재를 강력하게 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이제 큰 사건이다 보니까 금융위 입장에서도 야 이건 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스탠스 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뉴스 3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네. 또 저희에게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 우리 김일구 상무님 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김일구 상무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